그 최대랑 최소는 제일 높다, 제일 낮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 여기 보면 최대랑 최소는 높다 또는 무언가가 낮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높다 낮다라는 건 y좌표가 담당하는 일이에요. y좌표가 낮아지면 점점 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를 결정하는 건 y좌표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y좌표를 보고 얘기하는 최대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찍을 수 있는 점이 하늘 끝까지 있거든. 이건 최대가 없어요. 다만 최소가 있어요. 가장 낮은 점은 있죠. 그 최소의 값이라는 건그 최소 높이가 가장 낮은 점의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 값이에요. 최소 값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저렇게 쓰고 있어. 교과서가 바뀌면서 저렇게 됐어. 얘는 더더더더 낮아지기 때문에 최소로 낮은 그런 쪽 곳은 없지만 가장 높은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y좌표를 뭐라 부른다? 최댓값이라고 부르고 있어. 최대인 장소의 값이란 거기에서의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꼭지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 거기에 뭔 일이 있겠네. 주로 다 그래. 꼭지점 구할 줄 아니? 그러면 사실 이 문제 푸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의 최소값이란 말이 나왔어요. y좌표, 아니, y는 3x제곱 6x, y 플러스 3의 최소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최소를 구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좀 해줘야죠.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6인가요, 그러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6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에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무척 좋다는 거죠. 2번, y는 빼기 2, x제곱 빼기 8, x 빼기 3이 있어서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4x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5가 됩니다. 빼기 2,5가 돼요. 이때 5가 최소든 최소인지 최대인지 이제 알려면 여기 부어봐요. 그림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를 상징한다. 요거는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사람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는 2에서 최대값이 6인 이차함수의 식. x는 2에서 최대값이 6인 이차함수 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전부 다 찾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0,6이고요.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6은 맞는데 x는 2에서는 아니에요. 이건 x는 0에서 최대값이 6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문제와는 맞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x-4 플러스 요거 되네요. 2,6이 꼭지점이 나와서 이 사람은 x는 2에서 최대가 6이다라는 말이 잘 성립합니다. 자, 나머지는 꼭지점 찾아서 잘 한번 대조해 보길 바래. 요 사람은 보니까 y절편이 4이고요. 지나가는 점이 4가 있어요. 4,0을 지나는 것이고 여기는 0,4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럼 대입해야지. 지나는 점이 두개 있는데 한번 대입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다. 4는 b고요. 0은 빼기 16, 4a 더하기 b인데 b가 방금 4였잖아. 그럼 a는 빼기 3 정도? 아니. 3 정도? 이렇게.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식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4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니? 네. 그럼 최대값이 누구? 꼭지점의 y좌표 이거. 4분의 25 정리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끝.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 물론 꼭지점 구해가지고 y좌표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차함수의 최대값, 꼭지점 구해가지고 y좌표 찾아주면 m 나오겠죠? 구할까 말까?
안 해도 되겠니? 아, 꼭지점 정도는 찾을 수 있다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이것도 볼게요. y는 2, x제곱 빼기 4ax 하고요.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제곱을 하면 4a의 제곱 그걸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는 것도 기억해주고 앞에 세 사람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빼기 8a의 제곱 더하기 5를 해줍니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2a의 빼기 8a 제곱 더하기 5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x는 4에서 최소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말하는 또 다른 말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쌤이 표현한 것처럼 번역을 해요. a는 얼마? 2. 4, 8에 32. 마이너스 27이네요. 이제 m 값은. 그래서 m의 값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7이었다.